충북 메이커스와 함께하는 제5회 장애보호작업장 희망날개 달기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5 청주시험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지원단 출범식이 17일 오후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선거 전략은 선거구를 떠나 당원 전체가 현장에서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는 1대1로 방식의 현장을 누비는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내년 4.19 총선을 1년을 남겨놓고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여야 21석씩 의원 동수인 상황에서도 이범석 청주시장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음을 부각시키며 청주시의회의 견제와 비판을 위한 균형을 잡아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모선 상임선거지원단장은 50대 50의 어려운 선거전을 예상하며 5선 국회의원인 변재일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한석 이상의 중요한 선거인 만큼 현장에서 신뢰받는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대5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청취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존경하는 또 무소속 후보님께서 우리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사실 우리 주변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제 대선배님 와 계십니다만 모든 경륜과 지혜를 좀 빌려서라도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선거가 이번 선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명청하고 시민 곁으로 다가가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러는 거구나. 아,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민생을, 우리가 원하는 민주를,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구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임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사전 투표 그리고 본투표장에서 박한상 후보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시민들에게 줄 때 승리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 과정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변재일 공동선대위원장은 조직 싸움에서 더 나아가 당대당 싸움이 되는 형국이라며 의원 동수로 균형 잡힌 상황에서도 밀리는 형국인데 이기기 위해선 선거구를 빠대고 다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 당과 함께 동원하는 조직 선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전국의 흐름을 봤으면 당대당의 선거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 걸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은 아마 총력전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당 후보가 얼마나 지역을 빠대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정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청주시의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상당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또 동료시의원들께서 아마 선거구를 조각조각 나눈다시피 해가지고서 그 지역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선거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다 이런 것이고 또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죠. 20대 21의 과정에서 대등한 숫자에서도 상당히 밀리는 어떤 의정활동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만약에 패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뭐 도저히 그 한두 석까지면서도 도저히 자기 우리의 영향을 우리의 생각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총시의회에서 의정활동하라는 대표들 한 명 한 명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있어서 총시의회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상당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 더 절박함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냐 그것이 아마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아니 청주시의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당 구성을 논의하려 해도 선거 후로 못 받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후반기에도 장담할 수 없고 여당 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청주시의회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미 앞에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21대 21 균형을 다시 잡느냐 아니면 균형이 깨지고 의회가 여당의 독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사실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미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3월 임시회 중에 처리할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4월 5일 보궐선거 끝나고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 7월 개원을 하면서 양당이 서로 합의한 이런 협상안을 사실은 이제 깨겠다는 이야기 이라고 들리고요. 후반기 원구성 또한 그들의 뜻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5일 보궐선거는 반드시 승리를 해서 여야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장의 불통 행정, 독선 행정, 밀어붙이기 행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시작의 시점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한석 부족합니다. 우리 선거지원단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박한상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어주십시오. 그 맨 선봉에 우리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꼭 승리하는 선거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상 후보는 밀리고 있다, 도와달라,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며 구류개교 윤석열 정권, 친일파 발언 김영환 충북지사, 무노하고 독단적인 청주시장을 심판하고 보선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선거는 매번 전국 선거에 바로미터이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의 기차를 멈춰 세우고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고 시민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 청주시의회는 위기입니다. 21대 21의 통수가 깨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독단적 시정이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의 혈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 총선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한석은 단순한 한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가 될 수 있습니다. 21대 21의 통수는 청주시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균형을 맞추고 견제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독단적인 행보는 결국에는 시민들의 고통과 혈세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구류개교, 김영환 도지사의 친일파 발언, 그리고 무능하고 독단적인 청주시장의 행보에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저 박한상은 지역의 참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소통하고 경청하고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민생 정책으로 한상 차리겠습니다.
하지만 선거 2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판세가 녹록지 않습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당원들의 결집과 디테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녁 늦게까지도 저희 상당구를 파란 물결로 물들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한 통의 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에게 매일매일 한 통의 전화를 해주신다면 반드시 역전해서 승리하여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한상이 많이 부족하지만 알려주시고 선전해주시고 지지를 부탁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의 한 통의 전화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필승 카드입니다. 제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윤석열 정권, 김영환 도지사, 그리고 청주시장에게 회초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청주시 의회를 지켜나갑시다. 함께 민주당을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TV 정석입니다.